네, 이제 DB 연동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바티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겁니다. 네,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바티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건데, 마이바티스도 살펴보셔야 되고 JPA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거는 기본 과정에서 이제 JDBC를 이용하셨었어요. 자, JDBC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스프링 JDBC라는 게또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JDBC에서 우리가 어떻게 JDBC에서 쓰던 걸 스프링 JDBC에서 어떻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바티스로 가면 뭐가 달라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좀 살펴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마이바티스만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전 강의에서, 이전 영상에서 마우스 움직이는 소리가 소음이 너무 크게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스프링 IO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스프링 IO 사이트에 가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프링에 대한 가이드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튜토리얼이죠. 그래서 뭐 퀵스타트라든가 아니면은 또 스프링 가이드 같은 것들 선택하시면 하나하나 우리가 네, 튜토리얼을 보시면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가이드 가셔서 여기 Getting Started 가이드 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여기 이제 뭘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테마별로 하나씩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테마별로 하나씩 선택하고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튜토리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가 스프링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네, 뭐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보시고 싶은 것들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고, 오버뷰를 선택하시게 되면 네, 스프링에 대한 어떤 소개 같은 것들도 나오고요. 자, 퀵스타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프링을 우리가 빠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는 스프링에서 스프링 부트를 밀고 있고, 이 화면 자체도 네, 스프링 부트에 대한 뭐 실행 화면이기 때문에 네, 이걸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프링 부트로 가기는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스프링 부트를 보시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러니까 어렵다라기보다는 설정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리고 아, 스프링 부트가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단계별로 좀 알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프링 프로젝트에 가면 스프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프링 프로젝트의 종류가 나오고, 뷰올 프로젝트 넘어가시면 네, 스프링의 모든 프로젝트들을 쭉 보실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는 건 스프링 프레임워크예요. 기본 과정.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선택하시면 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소개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코어 테크놀로지를 보고 싶다, 뭐 데이터 액세스를 보고 싶다, 스프링 MVC를 보고 싶다, 그러면 항목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코어 테크놀로지를 딱 선택을 했어요, 제가. 조금 느려요, 제가. 네, 코어 테크놀로지를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튜토리얼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고, 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부분적으로 살펴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오버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쓰시고, 지금 벌써 스프링 6점대까지 버전이 나왔습니다. 네, 아직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6점대 버전은. 자, 우리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5.2.22 릴리즈 버전이 있죠. 레퍼런스 독과 API 독이 있습니다. 레퍼런스 독을 선택하시게 되면 네, 아까 보셨던 오버뷰부터 시작해서 쭉 스프링에 대한 네, 부분 설명을 다루고 있는 튜토리얼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API 독이 뭐냐면
API 문서예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 즐겨찾기 추가하셔가지고 문서를 좀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API에 대한 스프링에서 쓸수 있는 API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빈즈라든가 아니면은 컨텍스트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스프링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IOC 컨테이너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코어는 말 그대로 코어 기본. 그죠? 맨 밑에 보시면은 스프링 웹이라고 나와 있는 게 네, 웹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DB 연동을 우리가 또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DB 연동에 관련된 부분을 보실 건데, 여기 DB 연동은요, 스프링 JDBC로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 스프링에서 지원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JDBC 코어에 가시면, 자, 스프링 JDBC 코어에 가시면, 스프링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라이브러리들이 나와 있고, 우리는 JDBC 템플릿을 보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스프링에서 제공되는 스프링 JDBC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JDBC, 스프링에서 DB 연동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여기 여러분들 스프링 JDBC의 데이터 소스로 가시면 여기 이제 커넥션을 관리할 수 있는 객체들이 나오는데 커넥션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JDBC에서 처음에 커넥션을 관리하는 방법은 드라이버 매니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방식을 이용하지 않죠. 지금 뭐냐면 자, 우리 JVM에서 커넥션을 맺어요. 어디로? DBMS 서버로. 그래서 DBMS로. 그래서 DBMS로 커넥션을 맺고, 그 다음에 커넥션을, 그러니까 접속을 해서 어떤 DBMS에 접속하는 정보를 우리가 객체로 만들어 놓은 게 커넥션이거든요. 그래서 JVM이 이제 커넥션 하나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커넥션을 통해서 이제 여러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드라이버 매니저 방식은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접속해서 갖고 요청 정보, 커넥션 객체를 갖고 와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접속해서 만들고 가지고 있고, 접속해서 만들고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드라이버 매니저 방식은.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드라이버 매니저 방식을 먼저 보실 거고, 이 드라이버 매니저 방식을 통해서 커넥션을 관리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드라이버 매니저 데이터 소스예요.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드라이버 매니저 데이터 소스라는 스프링 클래스를 이용해서 커넥션을 관리하시는 그런 작업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요,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이게 DB 연동을 하기 위해서, 자, JDBC, 순수 JDBC 코드죠. 순수 JDBC 코드, 항상 커넥션과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를 이용해서 커넥션을 설정하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얻고, SQL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SQL의 물음표에 해당하는 값을 외부에서 입력한 값으로 세팅하는 작업, 그 다음에 SQL 실행하는 작업까지 늘 업데이트, 딜리트, 인서트 작업을 하실 때는 늘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셀렉트도 마찬가지로 셀렉트는 늘 커넥션과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말고 리절트 셋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조회한 테이블을 모델링해 놓은 게 이제 리절트 셋이기 때문에 항상 SQL 실행하고 얻은 결과인 리절트 셋을 하나하나 뜯어서 내가 원하는 객체로 변환하시는 작업까지 일일이 다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작업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항상 코드가 중복되고, 아, 복잡하다. 이런 생각들. 똑같은 코드가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만약에 이제 프리페어드 우리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음표에 대한 값들이 달라지면 외부에서 이제 입력되는 값을 가지고 이 물음표에 세팅하는 값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코드가 달라지고 있지만
뭐 우리 기본 처음 하실 때 사용하시는 이 스테이트먼트 방식을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이용해서 SQL을 실행하면 정말 인서트 여러분들 딜리트 네, 업데이트 방식은 이거는 뭐 소스 한줄안 바꿔도 네, 실행이 되는 그러니까 SQL만 바꿔도 실행이 되는 그런 코드가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스테이트먼트 방식은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네, 절대 실무에서는 쓰시면 안 되죠. 뭐 우리 실무에서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직접 다루시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내부에서는 네, 그런 코드들이 동작을 할 거다라는 거. 네, 이거는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스프링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살펴보시면 돼요. 우선 스프링을 우리가 스프링 JDBC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오라클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사용할 거거든요. 오라클에 대한 라이브러리도 우리가 등록을 해야 돼요. 오라클에 대한 라이브러리도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프링 JDBC에 대한 부분도 설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프링에다가 설정 파일에다가 아까 보셨던 드라이버 매니저 방식으로 우리가 커넥션을 관리하겠다라는 것도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스프링은 여러분들 이 STS에서 그러니까 메이븐 레포지트리에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땡겨 오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메이븐 레포지트리로 가실 건데 이 메이븐 레포지트리에서는 네 오라클 우리 같은 경우는 오라클 11 버전의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쓸 건데 오라클 11 버전에 대한 라이브러리는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11 버전까지는.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외부 레포지트리를 검색하셔서 별도로 이렇게 등록하시고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테스트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설치하고 나면 바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WebINF에다가 자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실 거예요. 뭐라고 폴더를 만들어 주실 거냐면 lib라는 폴더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오라클 익스프레스를 설치하시게 되면 XE 버전을 설치하시게 되면 C 드라이브에 이렇게 오라클 XE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거든요. APP에 오라클의 프로덕트에 11.2.0의 서버에 JDBC에 가시면 JDBC LIB에 가시면 OJDBC 6.자르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오라클 드라이버예요. 그러면 선택하시고 카피하셔서 LIB에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 기존에 웹 돌리는 것처럼 돌리셔도 돼요. 레포지트리 검색하셔서 웹 레포지트리를 등록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LIB에다가 폴더를 만들어 놓고 OJDBC 6.자르 파일을 넣고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이게 여러분들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OJDBC 6.자르 파일을 포함해서 스프링 라이브러리가 WebINF LIB 폴더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링 MVC를 쓰는 건 실제로 STS상에서 스프링을 편하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지, 나중에 서버에 배포돼서 여러분들 실행이 될 때는 선에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었던 표준화된 폴더 구조 있죠? 자, 표준화된 폴더 구조가 뭐예요, 여러분들? 얘가 웹 프로젝트로, 웹 어플리케이션 폴더로 인식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서블릿에서는 얘를 컨텍스트라고 부르죠? 컨텍스트로서 서버에서 인식을 하려면 얘는 선사에서 얘기한 대로 정해놓은 대로 폴더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컨텍스트 바로 밑에 WebINF라는 폴더가 있어야 되고요. 이 WebINF 밑에는 LIB가 있어야 돼요. LIB 폴더 안에는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위치해야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가 위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즈 폴더. 이거 지금 대문자처럼 그려졌네요. 소문자예요. 클래시즈 폴더. 예, 여기가 여러분들 서블릿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각종 자바의 점 클래스 파일이 위치해야 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설정 파일, 웹.xml, 네, 위치해야 되고요. 컨텍스트 바로 밑에는 이제 뷰들이 존재해야 되죠.
뷰라든가 이미지 파일, 그 다음에 css.css 파일, js 파일,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텍스트 바로 밑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야 이제 와스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클립스 STS 상에서 보는 건 개발하기 편하게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다 LIB 만들고 들어가셔도 돼요. 말이 나온 김에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가 어딘지 우리 가서 보시도록 할게요. 네, 각자, 여러분들 각자 이 워크스페이스 만들어주신 위치 있죠? 저는 비디오용이기 때문에 워크의 비디오예요. 자, 메타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각자의 그 작업 위치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파이 메뉴를 선택하시고 스위치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더라는 메뉴를 딱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현재 작업 중인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작업 위치가 어딘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워크스페이스에 가면 .metadata 폴더가 있을 거예요. .metadata 폴더를 선택하시고 플러그인으로 들어가시면 자, 서버.coa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서버.coa로 들어가셔서 temp0로 가시면 자, temp0에 WTP WebAPPS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예요. 잠시만요. 네, 제가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 뎁스가 하나 더 있네요. 비디오에 스프링워크로 들어가야 되네요. 그럼 스프링워크. 워크스페이스로 직접 들어가야 돼요. 현재 워크스페이스. 여기서 확인하셔야 돼요. 스위치 워크스페이스, 아더 해가지고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경로까지 들어오셔서 메타데이터에 플러그인에 자 서버.coa 선택하셔서 temp0에 WTP WebAPPS에 가시면 ERP 우리가 지금 배포한 폴더가 있죠? 우리 여기 이클립 STS 상의 구조하고는 다르게 ERP 바로 밑에 WebINF가 있고요. WebINF 바로 밑에 이미지와 뷰와 뭐 이런 파일들이 있고 web.xml 존재하죠. 그 다음에 LIB 있고 classes 폴더. classes 폴더에 이제 come spring test ERP 우리가 여기서 작업했던 거 test EMP 뭐 come 폴더 네, spring test에 ERP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컨트롤러들 이렇게 위치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LIB에 보면은 우리가 메이븐 디펜던시에서 확인했었던 모든 라이브러리들이 전부 다 1위로 넘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와스에서 실행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폼.xml에다가 등록을 하면 이 메이븐 중앙 저장소에서 이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쭉 땡겨갖고 오죠. 이 땡겨갖고 온 라이브러리들을 다시 우리가 서버에 배포할 때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이클립스잖아요, STS가. 여기에 여러분들 그 엔트라는 빌드 툴이 있어요. 그래서 엔트라는 빌드 툴이 서버에 배포되면 배포할 때 서버가 인식하는 아까 보셨던 그 위치로 라이브러리랑 뭐그 뷰랑 그다음에 점 클래스 파일들이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로 이제 컴파일도 하고 카피해서 보내는 작업을 같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못 넘어간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메이븐 중앙 저장소에 가셔가지고요. Spring JDBC 우리가 검색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오라클은 각자 이제 중앙 저장소 외에 외부 저장소를 등록하시고 작업을 하시던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LIB 폴더를 만들고 직접 넣어주시던지 하시면 되고요. Spring JDBC는 땡겨갖고 올 거예요. 자, Spring JDBC에 우리는 4.2.4 버전 동일하게 맞춰줄 거예요. 4.2.4 버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Dependency 네, 그대로 디펜던시만 카피해서 자, 맨 밑에다 넣을게요. 디펜던시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또 아셔야 되니까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다가 얘는 이제 스프링 JDBC다. 스프링 JDBC 가져올 거고, 지금 카피한 거 컨트롤 V에서 붙여놓을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F 하시면은 이렇게 라이브러리 정리, 화면 정리가 될 거고요. 자, 메이븐 디펜던시 열어서, 현재는 스프링 AOP 빈 컨텍스트 코어 익스프레션 웹 MVC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자, 폼.xml에 디펜던시를 추가하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DB 연동 개발할 수 있는 JDBC와 TX가 두 개의 라이브러리가 다운로드 돼서 넘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등록을 하셔야 네, 스프링 JDBC를 개발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오라클이든 아니면 MySQL이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네, DBMS로 가셔가지고 네, 요거 요렇게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영상에 그 블로그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카피해서 사용을 하세요. 네, 카피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DB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DB 설정도 우리가 원래 JDBC에서 설정하시고 직접 쓰셨던 코드를 설정 파일에다 넣으시는 거거든요. 여기 제요 주소는 제가 영상에다 달아 놓을게요. 드라이버 매니저 방식을 일단 써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용하셔가지고 스프링 컨피그 설정 파일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설정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설정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구분할 수 있게 좀 명시를 해줄 거예요. 스프링에서 설정을 하시는 방법은 직접 객체에다가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빈을 설정 파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스프링에서는 객체를 빈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빈을 설정 파일로 사용하실 수 있고 XML을 이렇게 설정 파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 기본이 XML 사용하시는 방법을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XML 설정을 한번 해보실 거고 네, 추후에 이제 차근차근 부트로 변경하시고 그다음에 STS 말고 IntelliJ를 써보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스프링 JDBC 네, JDBC 관련 설정이라고 제가 명시를 해놓고 직접 써보셔도 돼요. 근데 블로그에 가져온 거 그대로 넣어놓을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이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JDBC에서부터, 자, JDBC에서부터 DB를 연동하시려면 드라이버 매니저 우리 그 방식으로 작업을 하셨을 때 드라이버를 로딩해야 되니까 드라이버. 이거는 MySQL을 쓰셔도 MySQL에 맞는 드라이버명을 정의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URL 있습니다. 오라클은 JDBC 콜론, 오라클 콜론, 씽 콜론 한 다음에 IP와 그다음에 포트와 그다음에 XE. 이거는 SID라고 해서 그 오라클 설치할 때 설치하셨던 거고 우리 같이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네 디폴트 값이 X이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정은 유저네임 패스워드라는 이름으로 정의하시면 되는데 예, 스콧 타이거라는 계정을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계정과 바꿔주셔야 되겠죠. 계정과 패스워드로. 자, 127.0.0.1은 실제로 서비스를 하실 때는 IP를 정의하셔야 되는데 테스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127.0.0.1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우리가 테스트를 이용하셔가지고 스프링은 JUnit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할수 있게 굉장히 잘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테스트하는 방법은 배우시지 않으셨으니까 네, 일단 네, 요게 잘 적용이 되는지 이제 테스트를 뒤에서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그 스프링 JDBC를 위해서 우리가 등록하셔야 되는 거, 네, 그거 등록하셔야 되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셨고요. 네, 우리는 일단 저는 그 외부 저장소를 검색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LIB는 지울 거고요. 그다음에
네, JDBC 템플릿이라는 걸 이용해서 작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JDBC 템플릿을 이용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스프링 JDBC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네, JDBC 템플릿을 등록하고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